반짝 아이돌 샤인인데요. 야, 이 중에서 누굴까요? 옷을 다 다녀와가지고. 누구죠? 과연 누굴까요? 전천후 아이돌 킴이다. K-E-Y. 사막 패셔니스타 15위 킴. 네, 샤이니는 무대 의상도 굉장히 잘 차려입는 그룹으로 유명하죠. 그 중에서도 그 독보적인 스타일리스트가 바로 키 아닙니까? 키. 굉장히 과감한 패션인데요. 저는. 우리 스타일리스트는 왜 저한테 저런 옷을 안 입힐까요? 볼 줄 아는 거죠? 아, 그렇죠. 예, 예. 안목 있으니까. 예. 예, 예. 예, 입혀도 안 되니까. 그런 느낌인데요. 제가요. 보통 연예인들은요, 눈에 잘 띄니까 저런 옷을 좀 잘 안 입는데, 키는 거침이 없습니다. 자, 요거는 그, FX의 엠버가 뮤직비디오에서 입었던 옷이고요. 키의 사복 패션 중에서 또 악세사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가슴에 달린 저 레이디 가가 얼굴이죠. 네. 네, 모자에다가 뭐 팔찌, 은박지 이렇게 돌돌 맞고 막. 키가 원래 패션이나 디자인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대요. 나중에 인테리어 사업하면 잘하실 것 같습니다. 시안에 어떤 아이코닉한 아이템들을 다 매치하셨어요. 키 씨가 옷을 진짜 잘 입었어요. 네, 키 씨는 굉장히 패션에 관심이 많고 예뻐요. 이번에도 굉장히 아주 재미있는 이 하이 패션의 어떤 스타일링을 선보이셨어요. 레깅스랑 레이어드를 했죠. 아. 네. 길이가 조금 애매하게만 틀려도 되게 이상해지는 건데 정확하게 너무 예쁜 데서 끊어졌고. 치열했던 배우들을 제치고 샤이니 1위. 중국에서도 키의 패션이 토하네요. 네. 그 샤이니 전속 스타일리스트가 디자이너 하상백 씨입니다. 네. 이 영향도 무시 못하겠죠? 네. 네. 하상백 씨가 키를 굉장히 예뻐라 하시더라고요. 상백이 형, 저도 좀 예뻐해 주세요. 네. 얼마 전에 디바 출신 가수 김진 씨가 디자이너로 데뷔했잖아요. 키도 나중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샵에서 연예인 대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5% 정도. 난 50%. 너무 세다. 반짝반짝 빛나는 샤이니. 이들 중에 과연 누굴까요? 너무 많은데요. 네, 눈빛 남자 민호군이네요. 패셔니스타 7위 민호. 네, 우리 곱상한 외모로 누님들에게 추앙받고 있는 민호군. 아니 그 얼굴만 잘생겼으면 됐지 왜 옷까지 잘 입는 거야? 아, 뭐야, 이거 좀 약한 것 같은데. 네, 그 정도면 저도 입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거는 뭐 이게 패션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교복이잖아요. 왜 7위야? 어? 교복을 벗고. 교복 모델인 것 같은데, 이거는요? 교복을 많이 입어서 학교로 전학을 많이 다녔나봐요. 네? 요거는 7위이고. 왜 7위야, 이거? 민호가. 아, 왜 그러세요? 예. 단체복 입었는데 7위 주는 거야, 이거? 아, 진짜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불공평해요? 이거는 네. 저희 패션이랑 비슷한데요? 네, 이렇게 네? 갖춰진 옷들이 그 잘 어울리다 보니 그 앙드레김 패션쇼에 네. 최연소 메인 모델로 발탁되는 영광까지 누리게 됩니다. 아, 하다하다, 뭐 이런 것까지 뭐 잘 어울리네. 이건 무슨 거의 같아요, 거의. 저희 집에 그 앙드레김 선생님이 입을 있어요. 아, 그래요? 이 패션은 저희 삼촌이 자주 하는 패션입니다. 양봉업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벌을 피하기 위해서 자주 하시는 패션인데요. 네. 아, 근육이 있어요. 복근 좀 보세요. 네. 네. 뭐 교복, 트레이닝 이런 것도 몸이 받쳐줘야 그 옷발이 사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민호군. 네. 사복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대단하네요. 다시 한번 봐도 좀 그러네요. 네, 이건 협찬 사진 같은데요. 어디 치과인가요? 피부과인가요? 네. 얼굴을 또 가리네요. 연예인이네요. 그쵸? 네. 알아볼까봐 가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 떡볶이 코트. 네, 요거는 그 떡, 그냥 떡볶이 코트가 아니고요. 네. 그 명품, 노버링 제품. 노버링. 네. 아. 네, 교회 청년부 오빠 스타일의 1인자 민호. 앞으로도 그 흥난 자태 마음껏 뽐내주길 바랍니다.